이데일리 TV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심텍, 바이젠셀, 그리고 대한항공, 한전기술, CJ 프레시웨이, 솔루엠, SKC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차, FNF, 에코프로비엠, 엠로, SK이노베이션, 천보, CJ E&M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LX세미콘, 심텍, 휴마시스, JS코퍼레이션,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기아, 쿠쿤까지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기아, 힘스, 두산중공업, 하이브, 뉴프렉스, 현대차, 진오맨 컴퍼니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할게요. 네, CJ E&M이고요. 네, 국내 그런 대표 미디어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미디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예. 요즘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 시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드라마 콘텐츠 현재 제작 역량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현재 3분기에도 굉장히 그 디지털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로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는 이 미디어 업계에서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임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굉장히 핫했던 네, 그 이제 갯마을 차차차와 같은 이런 화제성 높은 드라마들에 굉장히 좀 힘입어서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적으로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 부분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CJ E&M의 또 대표적인 플랫폼인 티빙이라고 있죠. 네, 그 티빙이 전체 매출에 좀 기여하는 부분은 살짝 좀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유료 가입자 증가폭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3분기 티빙 유료 가입자 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8%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현재 OTT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심도는 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또 넷플릭스 US와 이제 협업을 또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해외 수입 증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스위트홈 2라는 드라마를 또 포함해서 현재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또 이제 오리지널 40여 편의 편성을 또 확정한 후에 좀 제작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신작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CJ&M도 그렇고 전반적인 OTT 산업이 뭐 당분간 그렇게 확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작년부터 급격하게 일반 그 공중파 방송의 어떤 시청률을 이미 지금 많이 빼앗아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역시도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콘텐츠인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 OTT 내에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들의 어떤 인기도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단순 미디어주가 아닌 미래 성장주로서 조금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 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E&M 주가는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아직 살아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이거든요. SM과의 인수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모멘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하다고 보시나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주식이란 건 사실 모멘텀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실 뭐 인수가 또 안 됐다, 불발됐다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요소 하나 자체가 앞으로 기대감을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렇게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어떠한 OTT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인수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네. 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게 된다면 결국 뭐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지겠죠. CJ 그룹 쪽에서 엔터 네. 쪽이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CJ E&M 모멘텀 여러 가지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카카오 게임즈. 네,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모바일 게임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사실 신작이 조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딘이 굉장히 좀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NFT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좀 단순히 온라인 게임에만 조금 울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사업 확장은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넵튠이 지금 맡고 있는데 현재 넵튠이 보유한 네, 유무형
그런 자산들과 그리고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다양한 콘텐츠가 굉장히 좀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굉장히 좀 진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FT에 대한 거래소 출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NFT 거래소는 이제 프렌즈 게임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에서는 이 카카오 게임즈 사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어떤 골프 티타임 예약권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아이템 그리고 아이돌 팬아트와 같은 이런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가 자산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판매를 시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현재 위메이드라는 이제 동종업계 게임 기업인데 현재 미르뽀라는 게임에 이런 위믹스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드레이코 코인이 사용이 되고 또 빗썸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국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공약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단순히 현재 신작 모멘텀만 있었던 기존 게임주에서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합작한 성장주로서의 전환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향후 예상 실적도 2023년까지 매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렴하게 사야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5-6%권에서 굉장히 강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추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시에 9만 원 이하대에서 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 꼭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8만 5천 원까지 이제 하락할 것을 감안하고 분할 매수가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엑셀 게임즈하고 퍼블리셔로 참가해서 퍼블리싱을 지역을 또 서비스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장에서 나왔는데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에 이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같이 엮이면 상승력을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5%대 급등력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눌림목 나왔을 때 접근하시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대한항공인데 이 종목은 마냥 좀 좋다고는 말을 못 드리겠네요. 네. 왜냐면은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화물수송으로 수혜를 받던 이런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이 살짝은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저비용 항공사가 조금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19 장기화 시대보다는 이제는 조금 위드 코로나 시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수혜는 이런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네, 저가 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좀 반사익 수혜를 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사실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를 많이 입었던 그런 화물 분야 비중이 굉장히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글로벌 항공 화물의 약 40%를 차지하는 여객기 운항이 굉장히 좀 중단이 되면서 그동안 화물 운임이 굉장히 상승한 덕에 매출액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LCC, 저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물 분야에서 비중이 굉장히 좀 적고요. 순수 이제 여객 비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화물 쪽보다 네, 순수 여객기 비율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대한항공보다는 이제 TA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조금 저가비용 항공사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도 마냥 화물 쪽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만 원대는 조금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27,500원 이하대로 내려왔을 때 조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저가 항공사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 비싸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는 27,500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떨어졌다 계속됐던 대한항공인데요. 3분기 호실적도 나왔고요. 또 리오프닝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기관이 약간 매도세로 전환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저가 항공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은 약보합권입니다.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버킷이고요. 네, 두산 계열사죠. 그리고 굉장히 그 건설 경기랑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좀 올라오네요. 지금 올라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어서 예.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도 좀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뭐 국내뿐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주 매출 비중이 이제 70% 내외로 이 미국의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 시장 관련이 또 40% 내외로 이 주택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주택 시장의 호조가 계속해서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두산마켓의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200만 호 주택 건축을 또 추가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런 추가적인 실적 회복이 또 한 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두산마켓이 이제 미주 수요의 회복에 힘입어서 앞으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크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산업 차량 부분인데 이 산업 차량 부분은 사실 컨테이너 대란 때문에 현재 실적 회복에 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은 워낙 지금 주택 시장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고공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상쇄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대란이 단기간에 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초장기적으로 2, 3년을 보지 마시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7,500원까지 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두산밖에 지금 1%대 약세인데 39,400원. 아직도 계속해서 볼만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매수가는 39,500원선 지금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7,500원, 손절 라인은 32,500원 이하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밥집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